가면이 웃겨봤자 얼마나 웃길까요? 야, 이게 웃기냐 이게? 구! 주! 파파! 주! 으이! 뷰! 쥬! 쥬! 리뷰할 부분 뭔가? 어? 뭐야? 뭐? 특이하게 안 잡았다. 아, 왜요? 왜요? 다시. 아니요, 다시 아니에요. 자, 하지 마요. 쥬! 쥬! 아우드라! 반갑다! 오늘 이렇게 앉은 게 뭐냐면, 가면을 리뷰야. 아까 분명히 피디님이 형님한테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셨는데. 그거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그대로 못하겠고, 아무튼. 빰빰빰빰빰빰. 아, 난 이거 진짜 자신 있는데. 아, 그래? 매운맛만큼은 형님한테 양보를 했지만. 양보가 아니라 내가 다 했지, 그거는. 그걸 이렇게 말하면 형님이 굉장히 쪼잔해보여. 선리 사이 견주시면. 나는 웃음 참는 거 진짜 잘해요. 아, 그래? 네. 난 잘하는데? 나 정색하면 진짜 끝나, 형님. 나도 잘해. 그 뭐가 내 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재밌는데? 이사람이 다음에 빠지고. 왜? 왜? 진짜로? 형님 내가 보다 만약에 지금 영재 빠지면 또 누구 하려고? 형님 입가에 미소 좀 어떻게 생기세요? 어?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근데 형님 얼굴 빨개지고 미소 짓는 거 봐요. 촬영 가서 촬영 빠지는데 개런티는 그대로 줘야 돼. 형님 아치 근성이에요. 아니 아치 근성이 아니라 아니 뭔 죄를 졌다고? 10 어? 10 언니가 10 아치래요, 10 아치. 10? 10이 뭐야? 형 아치. 아, 근데 심판 좀 필요하지 않겠어?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쩌리. 쩌리. 자, 그러면 우리 심판 한번 모셔보자고. 네, 허성현 씨. 빰빠라밤빠빰빰빰빰. 쩌리. 근데 여기는 그냥 카메라 보는 거 없죠?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그냥. 지금 벌써 그 말 한 것부터가 자연스럽지 않아. 너도 부자연스러워. 자! 오늘도 필리네! 해! 자! 자! 진짜 싫어. 귀여운 척해. 네! 네! 나 안 그랬어. 자! 자! 아, 귀여워 보였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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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심판! 자! 그리고 좀 뭐 질문 좀 해주세요. 처음 왔는데 바로. 아, 승윤 씨, 대신 제가 오늘 참 배웠는데.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누가 더? 응? 누가 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누가 더 용맹스럽냐? 이거 얘기할 수 없나? 저 호랑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전지현하고 김태희하고 누가 더 예쁘냐? 그러네. 자! 자, 이제 들어가자고. 으이! 뷰! 가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가면 리뷰를 어떻게 해요? 각자 이제 상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딱 보고 느낌이 가는 상자를 딱 집으시면 돼요. 자! 5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공이 됐을 때 물을 입에 문 상태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자, 1라운드 박스 주세요. 근데 정말 박스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네요. 몇 초 동안 안 웃으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룰 정하면 5초. 5초? 네, 오케이. 골라주세요. 형님, 제가 먼저 볼까요? 아, 형님 먼저. 아, 자,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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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박스를 다 고르셨으니까 각오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기 열심히 해. 안 웃어가지고 내가 그 승리를 하겠다. 안수리. 아우님들 저 안 웃는다고 막 재미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귀여운 척했어. 나 이게 웃기냐 이게? 지금 소름 돋았잖아. 아우님들 영지 화이팅! 빰빰빰빰빰빰. 자, 다들 어떻게 자신들의 가면은 잘 보셨나요? 형님이 지금 1라운드 이긴 것 같아요. 형이 지금 쓰신 거 아니에요? 기선제압. 잠깐만. 자, 아 잠깐 셋 분. 잠시만요. 빨리 가세요. 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뭘까? 처음 게. 야, 말이 나왔어. 말뛰기도. 사람이 있었을 때도 숨이 다 통하고 눈은 안 보일 것 같아. 코를 볼 수가 있네. 이 가면의 점이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보였거든. 얘는 심각해 지금 표정이. 하지만 굉장히 웃기다. 셋. 어른.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 2, 3, 4, 5. 땡! 오! 독하다. 실패했어. 자! 안 웃겨, 이게? 모자 썼을 때가 좀 나 겁이었어요. 또 약간 그 소라게 컨셉으로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웃음 참는 비결 한 번. 너 슬프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입에 힘을 주세요, 그냥. 자! 아이씨. 에이, 말 다 그러지. 다음은 이제 흑지 차례. 하나, 둘, 셋, 셋. 아, 근데 가면을 느껴볼 때 얼마나 웃길까요? 금융과 함께 오면 막 화려하고 막 이런. 1라운드 내가 이겼다, 진짜. 근데 얘가 뭐예요? 뭐가? 말. 살결도 지금 이게 프린트된 게 아니라 지금 3D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멍청해 보이는 이빨. 그리고 여기 혓바닥 안에 공기 구멍이 또 있어요. 나 뭔가 변태 같을 것 같은데. 변태 같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젖소가 어떻게 울지? 젖소도 웃네하고 있나? 어필 시간 드릴게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아니, 카운트. 3, 4, 5, 10회! 저 너무 힘들어요. 처음 뿜을 뻔했어요, 처음에. 근데 형님, 나는 이거 써도 이쁘지 않았어요? 이쁘지 않았어요? 범범범범범범범 0대 0. 그러면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님 준비되시면 사인 주시고요. 아니야,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이번에도 흑진 잘 참아낼 것인가? 하나, 둘, 셋, 셋! 이제 2라운드인데 원숭이 뭐 이런 게 웃길 것 같아. 막 호랑이 와 이런 건 안 웃길 것 같고 내가 잘 보는 것 같아. 이것도 웃길 수 있어. 웃기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얘기하면 전혀 없어. 셋! 범범범범범범범 자, 이거 형님 눈 보이는 거 반칙이잖아요. 왜 그거 작전이야? 이게 너무 웃겨. 봐봐, 하나 봐줘요. 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맛보기지. 형님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신 걸 보여줍니다. 이제 흑지 공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라운드는 1라운드 거보다 조금 무게가 있어, 조금. 아주 미세하게. 귀여워. 나 예술 낼 수 있어. 근데 얘로는 어떻게 웃겨야 되지? 와, 근데 진짜 이거 이빨 봐요. 아이씨, 너는 어떻게 웃겨야 되냐, 너로는. 이렇게 이쁜 눈망울 하고 있습니다. 둘, 셋! 1, 2, 3, 4, 5, 끝! 보석형님, 끝! 근데 형님, 난 괜찮아요. 나도 쩔거든요, 다음 게. 범범범범범범범 자, 이제는 3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라운드 내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한다고? 네. 완전히 불리할 텐데. 아니, 아니요. 그럼 3라운드는 흑지가 먼저 3라운드 시작!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솔직히 1, 2라운드 저도 되는데 3라운드부터 약간 이제 지면 안 되는 약간 그런 거 한 번 더 써야 될 텐데. 나 진짜 잘 골랐다. 이거는 형님 머리 사이즈에 맞춰 나온 거 같은데? 약간 앵무새, 앵무새 오는 소리. 아, 앵무새는 말을 따라가. 해봐, 한 번 불러, 빨리 봐. 자! 오케이. 몸은 이렇게 해줘야 돼. 아, 3라운드부터 내가 이겼네. 둘, 셋! 셋! 빰빠라밤빠빠빰빠빰! 어리! 어리! 가면 자체가 웃기네, 이거. 아, 가면 괜찮아, 이거? 여기서 뽑았는데? 뽑았어! 뽑았어! 아, 축하, 축하, 알았어. 이 가면을 쓰고 이게 약간 고개가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렇게 고개가 그렇지 이게 신의 한 수였어. 제일 자신 있는 카드였나요? 아니요. 아. 저 형님 이거 제일 자신 또 있어? 아. 형님은 3라운드 흑지 용기 자신 있나요? 자신 있어요. 이거 뭐야?
와. 거기서 이거를 딱 꺼내는 순간을 주셨어. 100% 승률. 이거는 또 허를 찔러야 돼. 펭귄 뭐 뒤뚱 뒤뚱 걸린 걸 보여주면 안 돼.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든가. 느닷없는 행동한다든가. 근데 와 이게 문제가 좀 있다. 볼 수가 없어 앞으로. 여기 살짝 뚫어있는데 손구멍인데. 자! 준비되셨나요 형님? 응. 하나, 둘, 셋! 1, 2, 3, 4, 5, 4라운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나 이번 라운드 힘들었어. 자! 펭귄 이렇게 했어야죠, 형님. 아니, 오히려 그게 하면 안 웃겨. 아니야, 아니야. 펭귄이 펭귄이면 뭐 웃겨, 저거. 승귄 뭐 뒤뚱뒤뚱 걸리는 걸 보여주면 안 돼. 아, 복싱을 하다 그랬네. 어? 그랬으면 웃겼겠다. 아 이거 아깝다 씨 아까워 이거 아 범범범범범범범 응? 형님 엄청 뿌듯해하는데? 4라운드 둘 셋! 아 완성이 나왔어 또 근데 원래 제가 추구하는 코미디는 블랙 코미디 안 웃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슬랩스틱을 해야 돼 얘는 딱 보니까 나오네 제가 안 웃는다 그러면 콧구멍을 타는 거야 4라운드 둘 들어갈게요. 이거 무슨 거야? 빨리 잖아 이거. 아니 이건 너무해. 나는 이렇게 센 거 없어. 그냥 형님이었어요. 뭐라고? 뭐라고? 이건 그냥 형님이다. 잡다. 근데 이 콧구멍을 팔려고 이제 하는 건데 너무 이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네. 콧구멍한테 눈을 파게 된다. 이게 눈을 파는 바람에 눈을 찔렀다니까 지금. 자! 4라운드 영재 공격! 하나, 둘, 셋! 아니 형님께 다 나한테 왔는데? 아니 이거 형님 머리 사이즈 아니야 진짜? 아 얘는 근데 하나도 안 웃겨. 얘는 약간 깍두기 같은 애인 것 같아 지금. 자! 어? 근데 여기 구멍 뚫어도 돼요? 알죠? 아 근데 이 퀄리티 너무 좋다. 주름 선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아 근데 여기 눈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이렇게 뚫려 있을 수 있어. 아, 내 형이 안 웃을 것 같아. 신기한 거 아니야? 둘, 셋! 형님 웃었어요. 치아를 보이지 않았어요. 셋! 셋! 넷! 다섯! 형님 승! 너무 귀여워서 고개리가 귀여웠대. 아, 완전 조절 잘했죠. 자! 범범범범범범범. 스파이널 프라운드. 누가 먼저예요? 뭐? 형님 먼저. 네. 안 될 텐데. 아니, 일단 형님 먼저 하세요. 왜 이거? 네, 알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나 살아있는데 죽여? 자! 파이널 프라운드! 잘 나가야 될 텐데.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아, 오드라지 가면 쓰기도 싫어, 이거. 닭볕으로, 아, 이 닭볕으로 오돌두돌한 거잖아. 너무 잘 표현돼 있어. 아, 징그럽다, 씨. 내가 닭을 싫어하는 건 알거든. 의외로 터질 수가 있는 거야. 준비되셨죠? 응.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셋! 자, 어필 좀 강하게 하세요. 마지막 라운드니까 좀 온몸을 다 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참았습니다! 이게 안 끝나봐요? 와, 이걸 참았다고요? 앞모습 별로 안 웃겨. 앞모습 별로 안 웃겨. 그 구멍 있죠, 그 구멍. 그 구멍으로 형님의 애처로운 눈이 보이는데 계속 보였으면 웃겼을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다른 건 별로 안 웃겼어요. 아, 진짜 잘했어. 내가 너무 기대했네. 자! 파이널 라운드. 영지! 응? 공격!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다섯 번째 엄청 궁금해지는데? 센 거 나와라, 제발. 그냥 용 같은 거. 악어인가?
얘는 나랑 눈 크기 비슷하네. 얘 도마뱀이에요? 와 여기 디테일 봐 이거. 여기 뒤에도 와 뒤통수. 살아있네. 셋! 1 2 3 4 빰빠라빰빠빰빰빰빰. 아니 이거 오 가만있어봐. 아니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제가 오 이렇게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팍 뿜어져나와. 아 진짜? 숨이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나는 처음에는 근데 참 많았는데 올 때 나오고 그때 올 때 3 찍어져가지고 봐봐 얼굴이니까. 자! 이번엔 영지 승! 범범범범범범범. 아 오늘 가면님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 네. 저는 열혈 아우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형님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오히려 가면을 안 쓰신 모습보다 안 쓰신 모습이 더 뭐라고요? 안 쓰신 모습보다 안 쓰신 모습이 더 자, 얘들아 오늘 우리 가면 리뷰에서 재밌었지? 네, 재밌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아버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리뷰! 저는 진짜 소원인데 승현 씨의 그 귀여운 거 보고 싶어요. 저요? 아, 지금. 네. 갑자기요? 갑자기. 아. 근데 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엽지 않아요? 뭐라고? 먼저 보여주면 제가 먼저 얘보다 더 심하게 1더하기 6 귀요미 2더하기 2도 귀요미 3더하기 3도 귀요미 4더하기 4도 귀요미 5더하기 5도 귀요미 6더하기 6은? 귀요미 귀요미 시작! 진짜? 아우님들 죄송합니다. 1더하기 2는 귀요미 2더하기 2는 귀요미 진짜 귀요미 3 더하기 4는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귀요미 아우님은 진짜 이제 하면 안 될 나이구나. 형님 한번 해보시죠. 형님! 김보성!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 아니 근데 목소리 톤을 한 톤만 조금만 높여보세요. 너 갑자기 토하거나 토하거나 나 책임 안 준다. 5, 6, 7, 8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네, 6 더하기 6만 6 더하기 6은 9 9 8